아,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그 아틀란타 한민족 오버시 미셔너리 홈 TV의 이선준 박사입니다. 아, 저번 주일에는 목요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. 그 노인의 강당에서 에, 그 아틀란타에 계신 그 저 영사관님께서 김영사관님이죠. 직접 오셔가지고 그 국적에 대해서 뭐 이탈이라든가 국적 복원이라든가 등등 국적에 대해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그러지 않아도 간혹 저 이 침묵을 도모하기 위해서 목요일 날마다 12시까지 그 침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간혹 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날따라 그 우연의 일치가 됐어요. 그래가지고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근데 한 가지 모호한 것은 여기 조선일보라든가 한국일보에도 그 기사가 났더군만요. 그래서 그 박근혜 정부 때 아마 시작한 걸로 돼 있는 모양인데 이중국적 제도라든가 등등 딴 그 젊은이들의 그 국적과 병력을 필수적으로 맞춰야 된다. 이런 재반 법령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들어서 가지고 변경이 됐는지 모르겠어요. 그 자세한 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언론인으로서 변경이 좀 있었을 거예요. 근데 그날 제가 터득을 못했습니다. 그리고 전에 그 유모 가수가 젊은 친구인데 모국의 병력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서 그 미국 국적을 취득했던 예가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서는 그 후에 자기가 하던 그 가수 생활을 접고서 미국서 한국으로 다 귀국을 하려던 것 같아요. 근데 유감스럽게도 거부를 당하고 그리고 또 어느 양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자기 아들도 최근에 인천공항에서 발이 묶였다. 왜냐? 그 병력 의무에 여러 가지 필요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. 병력 의무를 마치더라도 그렇고 안 마쳤더라도 그렇고 그 무슨 리콰이어먼트가 있는 것 같아요. 거기에 묶여가지고 공항에서 전화가 왔는데 부모네가 우리 여기 영사관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좀 알아봐 주십시오. 그런 예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남자 아들이 있는 양반들이 병력 의무와 그 다음에 의무를 못 맞췄을 경우에는 공항에서 묶이는 이런 비참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.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터득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중국적 문제입니다. 제가 아는 그 A라는 양반은 65세가 넘고 말년에 좀 1년에 한두 번씩 좀 방문해 가지고 친지들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좀 하려고 아마 이중국적을 신청해 가지고 패스포드가 두 개인 것 같아요. 근데 그 문제는 패스포드가 그 하나는 미국 여권에는 미국 이름이 돼 있고 한국 여권에는 한국 이름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름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여기 여러 교포분들이 앞에는 미국 이름 제임스 리라는 등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공항에서 좀 말썽이 된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더군다나 24시간
템포러리 비자를 주는 그 중국 비자 오피스에서 그 문제가 된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된 건가? 예, 잠깐 실례했습니다. 그래서 중국 그 비자 오피스에서 발이 잠깐 묶였다가 해결되는 등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저런 그 문제를 좀 더 블랙 앤 화이트라 그럴까 좀 더 명백히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속에 세미나를 마친 것 같아요. 그래서 특히 아까 그 이중국적인 경우에 이름이 다르고 패스포드가 두 개니까 그 딴 나라 그 비자 오피스에 가서 그네들이 좀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어떻게 그거를 알아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항공사를 통해서 저 양반은 여권이 두 개인데 이름이 다르다 막 그런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A라는 양반은 그 상해까지 가가지고 상해에서 발이 묶여가지고 하룻밤을 거기 대합실에서 자야 되는 등 그런 비참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우리 김 영사님께서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 이만 참 뜻깊은 오래간만에 그 세미나였습니다. 이상 한민족 오버시 미셔너리의 홈TV의 이선준 목사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. Thank you so much.